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이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학열이라는 분이고, 빠숑이라는 닉네임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출판사는 RH 코리아에서 나왔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출간일은 2018년 8월 22일이고요. 쪽수는 42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두꺼운 편이죠. 이 책은 서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지방의 어느 동네에 뭔가 투자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짚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울에 투자하기 좀 어렵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전반적인 지역별 투자 포인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이 지역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책에는 사실 이제 각 도별로 나와 있어요. 경상도에 어느 지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냥 뺐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책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명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37쪽입니다. 전반적인 지역별 투자 포인트. 부산. 해운대구의 LCT와 재건축될 수영구의 삼익비치 시세를 주목하라. 지금 지역만 선택해야 한다면 해운대구와 수영구다. 그 중에서도 바다와 광안대교가 보이는 부동산은 무조건이다. 구도심, 동래, 연제, 금정, 남구는 학군, 학교나 학원가의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가 될 것만 보라. 신도심, 강서구 기장구는 제일 비싼 상품 위주로 선택하라. 일단 부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을 한번 같이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봅시다. 네, 이번에 좀 같이 지도와 함께하는 네. 볼게요 한번 부산입니다. 부산은 이제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 해운대구 LCT를 봅시다. 해운대구 LCT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죠.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고 참 말이 많았던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원래 아파트 뭐 이런 걸 허가가 잘 안 나는 지역이래요. 근데 뭐, 각종 로비가 돼서, 뭐, 좀, 특혜성 허가를 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입지는 바로 이런 해운대 해안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거의 뭐, 평당 2,500, 2,300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근데 평수가 워낙 커가지고, 10억이 다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뭐, 이렇고요. 아무리 이렇게 해안가에다 있으니까 이제 뷰가 또 괜찮겠죠? 해운대 하면 또 우리나라 엄청난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영구에 삼익비치. 삼익비치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광안리에요. 해운대는 이제 아까 봤던 해운대는 여기 있었고. 여기서 좀 서쪽으로 가면은 광안리가 나오는데, 광안리 딱 해변가에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삼익비치 아파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광안리는 이게 딱 뷰가 딱 있어요. 이 광안대교가 딱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광안대교 지금. 이 광안대교가 딱 보이고 이게 또 밤에 되면 여기 불이 딱 들어와요. 해운대 뭐가 문제냐면 해운대는 보세요. 해운대는 부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운대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낮에는 참 보기 좋은데 밤 되잖아요? 캄캄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여기.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렇게 해운대 밤에는 사실 볼게 없는데 이 광안리는 이 광안 대교가 딱 있어가지고 굉장한 뷰를 자랑하는데 어딨어? 네. 더 왼쪽 가죠. 여기 상인비치가 딱 이렇게 해안가에 딱 이 광안대교 딱 있는데 바로 다리가 딱 보인다니까. 여기 마린시티라고 부르나요? 마린시티? 아무튼 이렇게 딱 있잖아요. 딱 이렇게 바로 여기에 바로 이게 상인비치 아파트. 이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밤에. 이게 재건축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겠지 입지가. 이런 곳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부산은 해운대구의 LCT와 재건축이 될 수영구의 삼익비치 시세를 주목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부산 아파트 꼭 사야 된다 하시면은 반드시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 말고 신축 아파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가 최고잖아요. 부산에서는 바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심, 부산의 구도심, 동래, 연제, 금정, 남구는 학교나 학원가가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심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강서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상품 위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대구 페이지 45쪽 수성구에서 가장 먼저 평당 3,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는 어떤 단지가 될 것인가에 주목하라. 한 곳만 선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수성구다. 학교와 학원과 인접성만 보면 된다. 역세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다. 교통과 대형상권이 집중된 중구에서 너무 먼 지역은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구도심, 중구, 달서구, 서구, 남구, 동구, 북구의 재개발도 좋다. 다만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 대구. 대구는 서울은 이제 평당 1억인 아파트가 어디가 될 것이냐가 관심이었다면 대구는 평당 3,000만 원 아파트가 어디가 될 것이냐 거의 관심인데 대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대구는 이렇게 생긴 동네인데 이 대구라는 지역은 뭐 뒤에도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느 곳이든 이 대구 중앙으로부터 20분이면 이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뭐 좀 차가 밀리면 30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나쁜 곳이 없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입지가 똑같이 좋다면은 대체 왜 가격 차이가 왜 나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 결국은 이 대구의 수성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수성구. 여기 수성구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그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에요.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여기가 수성구가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냐? 여기가 교육 그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강남의 8학군을 거의 뺨칠 정도로 교육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교수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성구가 이 교육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높고요. 대구의 평당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아마 수성구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제 한 곳만 선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수성구를 선택해야 된다. 수성구. 학교와 학원과의 인접성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교통과 대형 상권이 뭔가 굉장히 편리하고 잘 조성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서울 도심 같은 지역인데 대구 지역에서 일부 이런 뭐 교통이 잘 안 된다거나 조금 이 중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가급적 좀 피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또 구도심 뭐 중구, 달서구, 서구, 남구, 동구, 북구 이런 지역에 재개발 아파트도 이제 접근한 것 좋지만 너무 이제 오래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입니다. 인천 송도의 랜드마크와 청라의 랜드마크 아파트 시세를 주목하라. 미래 가치를 본다면 지금도 송도, 청라, 영종이다. 특히 좋은 학교와 역세권이 있으면 좋다. 구도심, 남동구와 부평구는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될
될 것만 봐라. 신도심 이외의 지역의 대형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특히 비인기 지역 대형 구축은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세요. 인천. 인천은 제가 많이 옛날 돌아다녔던 지역인데, 인천은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천은 꽤 이 섬도 몇 개 갖고 있고 꽤 아무튼 뭐 큰 지역입니다. 강화도도 있죠. 이 인천 같은 경우에 크게 세 부분을, 세 지역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첫 번째는 영종도입니다. 영종도. 영종도 김포공항이 있는 곳이죠. 여기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청라. 이 청라 지역도 굉장히 인천공항과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7호선이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송도입니다. 송도. 저는 지금 인천의 왕이 송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세 지역을 봐야 된다. 인천에서는 실제로 많은 뭐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뭐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관광 레저 쪽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개발될 곳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영종도 가봤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한 가지 단점이 뭐였냐면은 너무 허허벌판이 많았어요. 너무 빈 땅이 아직 많았고, 또 아무래도 서울과의 조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멀어요. 서울에 출퇴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그렇고, 하지만 영종도가 인천공항이라든지 다양한 관광 레저가 좀 들어서면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저도 굉장히 잘 보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청라를 살펴볼게요. 청라. 이 청라는 제가 영종도보다 더 자주 가는 곳인데,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7호선 연장 호재가 있습니다. 이 부평구청까지만 연결된 7호선이 청라까지 연결되는 안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접근성, 서울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청라는 이제 호수공원도 갖고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단지 송도보다 조금 떨어진 건 뭐냐면은 직장, 이 산업단지가 좀 없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뭐 약간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악취가 난다는 좀 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미지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것들이 꺼리시는 분들이 조금 청라보다는 송도를 좋아하는데, 서울의 접근성, 앞으로 또 7호선까지 연장될 경우에 서울로의 그런 출퇴근 혹은 뭐 서울로의 이동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면은 굉장히 또 발전할 아파트까지 또 뛸 여지가 있는 곳이죠. 청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아파트 지었어요.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곳이 없고 이제 뭐 거의 다 찼다,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송도. 송도는 제가 제일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세 군데 중에서. 송도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먹여살릴 만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지스의 공장이 다 여기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여기 보통 몰려있고요. 또 연세대학교의 캠퍼스가 있고, 여기 연세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1학년생들이 여기서 의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인천대학교가 있고, 또 뭐 뉴욕 주립대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학교들이 있어요. 외국인 국제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한 학기 학비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제가 중개사 되게 들었을 때 한 학기에 뭐 학비가 2천만 원? 그래서 굉장히 좀 고소득에 뭐 혹은 고위급 임원들이, 자녀들이 여기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쇼핑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센트럴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센트럴파크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센트럴파크인데요. 이게 넘어가 센트럴파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제가 가보시면 외국 같아요. 외국. 이 모양도 되게, 건물 모양도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또 공원이 가운데 싹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외국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할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조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는 저도 여기에 가끔 놀러 갈 정도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뭐 이 송도 같은 경우는 이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뭐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데,
송도는 아직도 이제 아파트 분양 물건이 좀 남아있다. 공급 물량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겠죠. 하지만 아무튼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 세 군데에 다른 인천 시민들이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인천의 예산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조금 인천의 좀 원래 도시에 사시던 구도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실제로 인천 가보시잖아요. 낙후된 지역 진짜 많습니다. 진짜 여기 인천 맞아요? 이럴 정도로 낡은 집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이 송도, 청락 이쪽은 영종도 이쪽은 진짜 완전 상단 박해입니다. 진짜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송도의 랜드마크 아파트와 청라의 랜드마크 아파트. 송도의 랜드마크 아파트는 센트럴파크 주변이고요. 청라의 랜드마크 아파트도 뭐 호수공원 주변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학교와 역세권이 더 가까우면 좋고 뭐 혹시 구도심, 남경구나 부평구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새 아파트가 될 것만 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청라나 송도, 영종도 외에 대형 아파트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네. 특히 비인기 지역의 대형 구축 아파트는 무조건 피하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대전. 대전은 유성구 도룡동과 서구 도안동의 시세를 주목하라. 지역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서구와 유성구다. 혐오 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택하라. 구도심, 중구, 동구, 대덕구는 새 아파트가 아니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투자하지 마라. 세종시와의 경쟁이 필연적이다. 대전의 비교 우위인 입지 경쟁력과 상품 경쟁력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아파트값이 못 오르는 지역 중 하나죠. 여기는 참 대전이 진짜 가슴이 아픈데 대전이 왜 아파트값 왜 못 올랐죠? 대전이 빨간색 지역이거든요? 근데 세종시가 여기에요. 세종시 1, 대전이 여기. 이러다 보니까 대전 사람들이 다 세종시로 이사간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만 보더라도 대전에 토백이거든요? 근데 세종시로 갔어요. 아주 만족하고 잘 살고 있죠. 세종시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고. 대전에서 자체적인 수요가 세종시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대전이 원래 좀 약간 행정도시 이런 거였잖아요. 제2정부청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 대전정부청사 보이시죠? 예. 그런데 세종시도 정부청사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간 역할도 겹치면서 약간 뭐랄까 좀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전의 미래는 세종시와 대전시의 관계가 일단 정리가 되어야지 어느 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일단은 이 빠숑님의 생각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몇 번 가봤는데 경매하러도 몇 번 가고 가봤는데 진짜 여기는 뭐가 대구랑은 또 완전 다르더라 느낌이. 대구만 해도 막 좀 발전되고 이런 모습인데 대전은 약간 되게 좀 고층 빌딩 이런 거 잘 없고 코레일 그 건물이 제일 높았나? 아무튼 뭐 그래요. 제일 인상적인 코레일 건물 이런 거였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보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유성구 도룡동과 서구 도안동의 시세를 주목해야 되고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면 서구와 유성구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혐오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새 아파트가 아니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특히 이제 구도심 쪽에서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에서는 새 아파트가 아닌 거나 가치가 떨어진 것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시와의 경쟁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뭔가 대전 같은 경우는 항상 교육이 좋은 쪽으로 가세요. 그래도 교육이랑은 전통성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쉽게 경쟁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아무튼 뭐 교육 쪽을 많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 지역을 선택하라고 하면 남구와 서구다. 선택 조건은 교육 환경이 1순위다. 이제 2000년 이전 아파트에는
아무거나 갭투자하지 마라. 광주 부동산 시장에서 지하철은 큰 영향력이 없다. 한 곳만 찍으라면 봉선동이다. 광주도 한번 볼까요? 저 광주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광주는 한 번도 가본 게 없고, 광주는 이렇게 생긴 지역이고, 이 초록색 노선이 이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뭐 지하철 여기 몇 개 안 되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연하, 열둘, 열셋, 열세개 정도? 14개, 14개 정도 되네요. 아무튼 광주에서는 이 지하철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혹시 서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아, 지하철에 가까운 게 좋겠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고, 이 광주의 봉선동 한번 볼까요? 봉선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봉선동은 여기. 여기를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선동은 여기 지하철역과 거의 상관없는 동네네요, 진짜. 네. 그래서 광주에 투자하실 분이나 이 봉선동을 투자하시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전세가와 매매가의 그 갭 차이가 굉장히 적은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다고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려면 봉선동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이고, 제가 잘 안 보여드렸네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광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네,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있어요. 역은 한 15개 정도 되고요. 네,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있고, 봉선동 역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울산입니다. 울산. 정통적인 강자 남구와 떠오르는 강자 중구의 경쟁에 주목하라. 교육 환경은 남구를 역전할 지역이 없다. 중구도 안 된다. 지금은 남구가 생활 편의 시설이 좋지만 중구도 좋아지고 있다. 신세계가 들어오면. 포항 경주까지 연장되는 동해 남구선은 울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대형 산업시설이 있는 상업시설이 있는 슬리퍼 생활권 지역을 선점하라. 울산 같은 경우, 울산을 볼까요? 울산. 울산광역시는 이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껴있고요. 울산 하면 현대중공업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 현대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의 뭐 현대시죠. 현대차도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울산은 중구. 중구와 남구라고 했나요? 남구? 네, 남구. 중구가 여기 있고 남구가 여기 있습니다. 네, 중구 바로 아래 남구가 있네요. 네, 남구가 여기 있고요. 중구는 여기 있습니다. 네, 중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구와 중구를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울산 같은 경우에 거의 남구가 이제 많이 발달이 됐죠. 다 주요 시설들이 다 남구에 있습니다. 시청도 남구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남구가 어느 정도 다 개발됐으니까 이제 중구로 올라가고 있는 강 태화강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북쪽으로 중구인데, 이 중구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구와 남구를 보는 건데, 아무리 중구가 발전해도 남구를 이길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다. 교육. 교육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울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중구와 남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접근하시는 분들 남구와 중구를 보시는데, 남구 투자하실 때는 교육이 무조건 좋은 곳으로 보시고요. 중구는 약간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신세계가. 그래서 그쪽 위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150쪽입니다. 지역명의 의미. 다음 도들은 두 지역의 줄임말입니다.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경기도는 다른 지방도와 그 역할이 다릅니다. 이름 자체가 서울, 경과 주변 지역이라는 의미의 기의 조합입니다. 서울을 보좌하는 주변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에서 따서 강원도가 된 거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에서 따가지고 충청도가 됐답니다.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에서 따가지고 경상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 경자, 서울과 기가 이제 주변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서울 주변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보좌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의 경기가 경기도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아시면은 나름의 또 상식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죠. 이런 거는 뭐 퀴즈쇼 같은 거 나올 것 같아요. 뭐 1대100 이런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총 3개의 영상으로 이 책을 다룰 거고요. 이 책은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고 계신 분이나 지방에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